오늘 새벽 3시 10분쯤 사하구 다대동의 한 빌라 앞에서 29살 A 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 석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.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.19%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경찰은 대리운전으로 집 앞에 도착한 뒤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는 A 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